로비뇨. 자, 오늘은 네이마르 주니어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번 알리 영상이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알리는 왜 이렇게까지 몰락했을까? 역시 선수 얘기가 재밌어, 그쵸? 자, 네이마르는 펠레, 호빅뇨 등으로 유명한 산토스 FC 출신이에요. 실제로 네이마르의 우상이 호빅뇨인 거는 상당히 유명하죠. 네이마르가 한창 산토스 유소년 시절에 호빅뇨가 산토스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네이마르 역시 호빅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네이마르도 호빅뇨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브라질 리그를 호령했고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 많은 팀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이마르의 이적이 좀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졌어요. 20살이 다 넘어서 바르샤로 이적을 했는데 브라질 리그를 씹어먹고 유럽에 진출한 다른 브라질리언들의 이적 시기를 찾아보니까 호나우두 18살, 아드리아누 19살, 최근에도 제주스 19살, 마르티넬리 18살. 물론 히샬리송 같은 선수는 20살에 브라질에서 와포드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네이마르의 산토스 시절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은 18살 전에 갖고도 남았을 텐데 뭐야 얘 아직도 이적 안 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산토스 시절 마지막쯤에는 거의 브라질 리그 조기 축구 뛰듯이 이거 하고 사포하고 거의 자국리그 스타놀이를 꽤 오랫동안 했었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엔 펠레 선생님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산토스 FC의 명예를 좀 더 높여주고 가라. 물론 클럽 자체에서 만류도 있었겠지만 당시 펠레 선생님의 입김이 엄청 셌다는 일화는 많은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래서 산토스 선배인 호빅뇨도 21살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어요. 펠레 선생님의 산토스 사랑이란 그리고 또 영향력이란 대단했죠. 이제는 고인이 되신. 자, 이렇게 17살의 성인 리그에 데뷔해 브라질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네이마르는 메시, 호날두의 바통을 이어 차기 호나우두, 호나우디뇨처럼 발롱도르 하나쯤은 수상 가능해 보였었는데 그는 왜 최고의 선수가 되지 못했을까? 자, 우선 비교적 분명한 이유 첫 번째로는 바로 리오날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로날두겠죠. 바야흐르 2008년부터 작년 벤제마의 수상까지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 그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 발롱도르는 2018년 모드리치의 수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메시와 호날두 거였어요. 올해도 메시가 타겠죠. 수상도 수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네이마르에게 가장 고통을 준 부분은 아마도 이 두 선수가 세운 공격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축구사에 전례 없는 한 시즌에 50골, 60골, 70골을 때려박는 이 두 선수 때문에 이제 발롱도르의 기준이 우승 기여도는 물론 개인 골수도 갖춰야 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반면 네이마르는 유럽에서 보낸 8년 동안 한 시즌에 리그 20골을 넘겨본 적은 두 번 있으나 단 한 번도 30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동안 득점왕 역시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죠. 이렇게 봤을 때 네이마르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적이 없었다는 합리적 주장에 힘이 크게 실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메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네이마르가 택한 두 번째 행선지는 네이마르를 발롱도르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되고 말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후 4년 동안 평균 17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고 이 경기들에서 아무리 네이마르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경쟁력이 낮은 리그앙에서 뛰는 네이마르를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브라질 국민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드컵에선 어땠냐? 자국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8강 콜롬비아와 경기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조기 마감을 했고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역시 8강에서 크로아티아에게 패하면서 월드컵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이런 네이마르의 부상들이 시기와 운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플레이 스타일이 부상을 잘 당하게 만들어져서 애초에 롱런을 할 수 없는 선수가 아닌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매년 쏟아지는 네이마르의 어떤 성적인 스캔들 기사는 이 의견에 더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메시와 호날두는 30살이 넘었는데도 거의 매년 한 시즌에 40경기에서 60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둔. 이렇게 네이마르가 새로운 여자들과 파리 투나잇을 하는 동안 여기에 새로운 경쟁자까지 나타나게 됐죠. 그의 이름은 바로 킬리안 음바페. 물론 음바페 역시 리그앙에서 양악을 하는 모습을 그리 달갑게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음바페는 2018년 월드컵 위너고 작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선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준우승이라는 성적도 거뒀죠. 현재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음바페가 네이마르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요즘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최다골 신기록을 세우면서 네이마르의 위치는 점점 더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 요즘 또 차기 브라질리안 킹 비니시우스가 자칫하면 챔스 또 2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죠. 네이마르는 과연 메시 호날두 시대와 음바페 홀란드 시대 사이에 낀 불운한 축구 선수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선수일까요? 저는 네이마르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친 선수죠. 특히나 이런 브라질리언들의 성공을 저는 더욱더 동경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비교 대상이 메시와 호날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막 유튜브로 선수 스페셜을 보면은 잘한 것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은 이런 장면이 꼭 있어. 화려한 개인기를 했어. 근데 그 개인기를 하고 다음 상황이 어땠냐까지는 안 나와. 그래서 다음 템포 안에 패스가 연결됐냐, 슈팅은 가져갔냐, 한 명은 기가 막히게 제꼈는데 어차피 다음 수비수한테 걸릴 무모한 시도였냐, 이런 건 안 나오고 딱 개인기 그 장면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축구에서 절대 좋다고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 플레이를 함으로써 팀에 어떤 실리를 챙겼냐는 스페셜에 안 나온단 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토니가 빙빙 돌았어. 그건 스페셜 영상에 나와. 우와, 저런 개인기도 할 줄 알아? 결국 돌아서 팀에 어떤 실리를 챙겼는데 돌다가 제꼈어? 아니야. 시선 분산시켰어? 오케이. 그러고 패스는 템포 안에 제대로 나간 거야? 아니야.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어진 장면이 스페셜 영상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이마르도 안토니랑 비교할 건 절대 아니지만 세계 1등 축구선수가 되기에는 개인기 빈도에 비해 어떤 실리적인 플레이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개인기도 전무후무했고 팀의 실리도 기가 막히게 챙겨줬던 브라질리언이 예전에 호나우딩뇨였죠. 결국 한 선수가 축구를 잘해 최고의 선수가 됐다는 뜻은 개인 능력 플러스 승리 기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 예를 들면 가장 원초적으로 홀란드나 호날두처럼 골로든, 아니면 데브라이너나 모드리치처럼 패스로든, 아니면 메시나 호나우두처럼 둘 다든 팀에 어떤 실리를 챙겨줬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네이마르가 메시 호날두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던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은바페에게도. 예를 들면 은바페는 개인기도 좋지만 개인기 필요 없이 그냥 스피드로 제껴버린 다음에 슈팅하거나 밀어주잖아. 팀에 이런 실리를 챙겨주는 선수가 어딨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홀란드 은바페도 무섭지만 비니시우스가 차기 메시 호날두에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비닐신이 윙어로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선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네이마르보다 비닐신 때 저는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부탁해요. 우리 모두 트라이.